예, 우리가 지금 그 공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맥락, 우리 사회가 그 혼자 공부하는, 스스로 공부하는, 왜 남은 집 밟고 내가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기계발에 강요한 사회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원래의 공부를 되살려야겠다. 정말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혁을 추구하는 공부. 그리고 그런 공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승과 도반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그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의 사회는 큰 사회가 아니고요. 이 도반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된 건데요. 일단, 함께 공부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그 이전에 잠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하고, 연애도 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예. 연애 못 하고 싶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의미에서 그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부.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냥 간단히 말해서 존재 변혁. 참 그럴듯하게. 존재 변혁. 뭔가 영성 돋는 그런 편이죠. 예. 그런 공부를 할수 있느냐? 참 어렵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곧 하나의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홀로 있다는 것. 홀로 있음. 이두 가지가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이게 참 중요하죠. 사실은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함정. 이런 상황. 이걸 뒤집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의 독법을, 독서하는 법을, 그리고 생각하는 법을 다시 고민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의 그 지금 독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부는 우리가 보통 독서를 가지고서 공부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부가 바로 독서 아닙니까? 저도 한번 이 독서, 특히 고전에 대한 독서를 가지고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새 고전 독서가 열풍이어서요. 다들 시간표, 계획표 짜고 목록 짜서 공부하잖아요. 여러 책들 보면 그 고전에 대한 명단도 있고, 이걸 이대로 읽어라. 심지어 어떤 건그 번역본도 그냥 설명도 쫙 해놓고, 좋은 시대잖아요. 열심히 있습니다. 막 요새 보면 고전 독서 모임 많아요. 이런 데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읽고 나누고 토론하고. 그래서 살인살이 나아지셨나요? 안 나아졌잖아요. 그거 나누는 거 뭐가 있어요? 내가 읽었다.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칸트의 차이, 사실 순수 이성비판 읽으면 읽는 순간 알잖아요. 나의 순수한 무지가 드러나잖아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생활 기술조차 나지 않은 나의 그 순수한 이성, 깨끗한 이성이 드러나잖아. 뽕나잖아.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는데 어쨌든 읽잖아요. 이해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남들 앞에 아 칸트의 순수 이성비판 읽었어. 너무 좋았더라. 이러하죠.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기 싫은데 쓰면 따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읽고 나서 또 이제 바로 읽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정신현상 읽죠. 정신 나가버립니다. 예. 현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외현되는 거죠. 상이 바깥으로 구현이 되는 건 나가는 거잖아요. 정신 나가버린 거예요. 엑토플라즘이 촥. 사실 많은 책을 읽겠지만 읽는 데는 뭐 합니까? 예. 군주론 읽는 데서 군주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런 상황. 사실은 너무, 고전이 또 열풍이 되니까 또 읽고, 계속 읽고, 많이 읽는데, 그거는 좀 생각 다시 해봐야 합니다. 원래의 제대로 되면은, 하기 이러면 습도 이래야 맞겠지만,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경지.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만큼 하려고 해서 내 꼴만 돼서 습을 무진장하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읽는 거,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너도나도 읽어라, 고전 읽어라, 인문학 공부해라, 인문교양 열풍을 강조하는 데 말입니다. 인문교양이다 유행 있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잘 읽어야 바뀌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문고전에 대한 것은 그렇다는 거고 다른 것도 비슷한데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이 독서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독서의 문제를 다른 것보다도 이 고대 아니 저기 중세에 렉티오 디비나라는 독서법이 있습니다. 아, 뭐 신성하다는 의미고 이제 읽는 거죠. 뭔가 신성한 텍스트를 읽는데 굉장히 그에 맞게 거룩한 태도를 읽는 겁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하는 방법이었고 우리 시대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행이 있는데 그 유행의 껍질을 벗기고 정말 이면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읽는데 그거를 내 것으로 되기까지 읽는 건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준이 아까 제가 고전 읽을 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제2의 천성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달리 말하면 고전이 나를 읽기까지 읽으면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고전이 있는데 그 고전이 나를 읽을 때까지 읽으면 그럼 이제 그건 좀 제대로 읽은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저기 폴 리케르라는 그 해석학자가 한 말이에요. 예. 고전이 고전은 달리 고전이 아니다. 읽다 보면 그 고전이 나를 읽어낸다. 나를 읽어낸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의 의식 속에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 말고 내가 나의 의식 그 저변에 그 억압해 놓은 그 무엇들, 상처, 숨겨 놓은 것,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강박적으로 돌아오는 그 무엇, 그리고 내 과거의 삶을 내가 이해하는 부정적인 그 서사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바꿔버리는 거죠. 내게 장애물이었던 것이 내 삶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과거를 굉장히 부정적이고 내가 안 좋게 해석했던 것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고 내 안에 그 용서받지 못한 비밀을 내가 드디어 가슴으로 껴안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대히트를 쳤던 영화 최면 대사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결국에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남이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근데 이게 머리로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용서할 수 있으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바로 그런 경지까지 가도록 읽어야, 고전을 읽어야 그게 진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표 짜고 나 일주일에 한 권씩 고전을 읽어야지, 1년에 52권의 고전을 읽었네, 야 난 정말 교양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봤자 인생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한 권을 잡더라도 1년 동안 계속 읽을 때 그게 내 삶을 바꾸는 때 제대로 읽은 것이고 그게 진정한 공부입니다. 바로 그런 독서를 해서 이제 그 뭐 중세에 렉티브 디변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뭐 여러분한테 와닿을 이야기는 아닐 테고 요는 이런 겁니다. 방금 여기 묵상인데 혹은 그 이전에 정독. 사실은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정밀하게 읽어야 돼요. 깊이 읽어야 돼요. 책에 대해서 뭐 2차 문헌을 선고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논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다 이용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고전을 잡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일단 그 가능하면 한 번에 바로 빨리 읽는 것 좋아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잡은 다음에 다시 천천히 정독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좋은 텍스트, 해설서나 해제나 주석들을 같이 펼쳐놓고 있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거 없이 이제 그 고전만 읽고 읽을 때 그 고전에 깔려있는 문화적 맥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굉장히 얇아지죠. 그 고전을 갖고 있는 문화적인 맥락과 여러분의 이 실존적 맥락의 그 간격이 점점 좁혀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읽을 때 직관적으로 읽어내고 그 책도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면에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고전과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읽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생에 몇십 권을 읽겠습니까?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 옛날에 암구랑이라고 번역이 됐던 이 텍스트를 보면 에드몽 당테스가 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파리스 신부를 만나죠. 파리스 신부가 이제 뭐 탈출하려다가 그만 그 계산을 잘못해서 각도가 틀어져가지고 에드몽 당테스가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자기는 탈출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뭘 합니까? 당테스를 자신의 아들처럼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가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으나 다 읽을 필요가 없고 50권만 철저하게 숙지하면 너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 아는 거다. 저는 그말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통찰, 세상에 대한 통찰, 한 인간으로서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독서로서 그는 위대한 고전 50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시대의 그레이트 북스를 제시한 셈인데, 저는 바로 그런 거꼭 50권이라는 마술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한된 어떠한 고전을 여러분이 정말 철저하게 숙지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이전에 우리 사회에 주어진 기준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떠한 대학을 가고, 어떠한 기업에 준비를 하고,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고, 어떠한 그 학원에 아이들 보내는데, 그런 기준을 벗어난 삶을 살수 있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곧 자기만의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 인생의 선장으로 내가 우뚝 설 수가 있어요. 고전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고전이 나를 읽어요. 내가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 이면을 고전이 끄집어내는 순간 내가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내 기준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내가 내 영혼의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읽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책을 계속적으로 그냥 전투적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게 읽은 것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그 한자로 해서 A4 용지로 하면 10여 장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분량인데, 그거 제대로 읽으려면 1년 갖고도 부족하죠. 이런 거를 한 구절이라도 계속 되씹고 또 되씹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뼈다귀 하나를 물고서 그냥 끝까지 늘어지지, 그 개가 뼈다귀를 물는 데서 영혼을 쏟아가잖아요. 그 영혼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뼈다귀 무는 그 모습, 그 소울, 여러분이 그걸 가져가야 돼요. 이 고전에서 진물을 다 빨아내기까지, 단물을 다 빨아내기까지 계속 물고 씹어야 돼요. 예. 그 어디 뭐 약품인가 그 광고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의외로 여러분이 시간을 음미하면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이건 아니면 공자의 논어건, 그 예를 들어 아까 이제 학이편 말했지만 학이편도 그거 내용 얼마 안 되잖아요. 다인데 그 학이편 하나 있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걸 만든 게 아니죠. 그 짧은 그 안에서도 짧은 구절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새기고 고민해야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 버스 속에서 지하철 속에서 화장실에서 밥을 먹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낯선 사람끼리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빨주만 있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고전이 흘러가야죠. 그렇게 되면, 그게 누적이 되면 정말 어떠한 일정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임계치가 다른 순간 분명히 여러분의 사유구조가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기준을 이 사회의 기준을 전달하잖아요, 항상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독고청각일 때, 자, 고향에 가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은 언제 하니? 막 이런 것들. 아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부모님은 생각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저를 배려한 듯 하면서도 제 가슴에다가 이제 스크치를 내시는 그런 친절하고 따스하지만 날카롭고 잔인한 멘트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사회가 결혼을 강요하는 사회이기 때문인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처음 우리의 내공이었기 때문에 휘말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어떤 그 힘을 내 것으로 전유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러한 소리를 흘려보낼 수가 있지요. 마치 그 무술의 고수들이 합기도 고수들 이렇게 상대방이 그 공격을 받아서 그 떠내려 버리듯이 오히려 그 힘을 돌려 버리듯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왕님에게 키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제 그 작가분이 여자분이신데 그런 조언을 하잖아요. 거기 미쿡에서도 그러나 봐요. 결혼 언제냐 이런 이야기 하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은 안 했지만 이번 아니 저기 동거남은 있는데, 혹은 뭐
결혼 그 남자친구가 빨리 만나야지. 남자친구 안 만나도 저기 뭐냐 막뭐친 저기 뭐죠? 그 하여튼 이런 것들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을 막 뒤집어 버리는 거. 그래서 아 사실 뭐 거기서 그런 말 하거든요. 남자친구는 없는데 그래도 뭐 스트릿 댄스는 하고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그냥 두번 다시 말을 못하게 하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저자가 앞에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데 웃음으로 그거를 승화시키는 그 웃음이 상당히 상대방을 당혹시키는 유머로 이제 두번 다시 입을 열지 못하는 건데 저는 상당히 그게 그런 태도가 고전을 통해서 저는 얻을 수 있다 생각해요. 뭐꼭그 어떤 사람 웃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강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요는 그러한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회의 기준들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남자들에게 남자는 차를 사야지. 저희 선배들 항상 저에게 그래요. 여기 보면 굉장히 차 매니아이신 분도 계신데 제 이제 주변에 그래요. 여자를 만나려면 차를 사야 한다. 난차한 사람이다. 차 없으면 차 없는 남자 안 만났던 분들을 왜 만나냐라고 전 그냥 말합니다. 그래, 잘안 만나면 되지. 세상에 차 없으면 못 만나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제 주변에 보니까 차 있어도 여자 못 만나서 못 만납니다. 아유, 안 생긴 사람 안 생겨요. 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집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많은 것도 하잖아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제 이제 그 아는 친구가 그래요. 자기 영어를 공부하고 싶대요. 이 사람이 이미 그 공무원이야. 안정직이죠. 잘리지도 않는. 근데 제가 문득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영어를 공부해야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영어 왜 공부할 건데? 완전 당황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생각을 안 해본 거야. 모두가 영어를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영어는 우아한 격조 있는 교양 중 하나로 생각한 거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다가 말하더라고요. 아, 이 미국 여행 갈때 쓰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국 여행 갈때 쓰려면 한 50개 뭐냐 문장만 암기하면 될 텐데 그거 한 일주일 되지 않겠니? 뭐 다른 거 필요할까? 그러니까 완전히 당황하면서 이제 주저주저 어버버버버 하게 되죠.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영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행 갈 때요. 영어 안 돼도 단어 몇 개만 던지면 어차피 돈은 우리가 내니까 그쪽에서 영혼을 다해서 듣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하철 여기에서 꼭그 외국인들이 묻잖아요. 그건요. 다 이제 그분들이 언니들한테 다가가는 작업멘트입니다. 그 지하철 묻는 친구들 치고 한국말 잘 모르는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못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곧 내일이면 그 미국에 출장하실 분이 있습니다. 저런 분은 영어를 잘해야죠.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영어 못한다고 해서 굶어 죽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영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이 빛이 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영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기나요?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정말 자기가 자기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내면의 소리, 억압되어 있는 영혼의 소리를 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 물론 이 공부가 이 고전 공부는 한 사례고 다른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긴 한데 참된 공부는 바로 여러분의 내면과 만나서 여러분이 안과 밖이 통일되신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제 여러분과 좀그 질의응답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서 마칠게요. 그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를 읽어도 계속 읽어야 한다, 계속 되씹어야 한다, 계속 묵상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공부하는 모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읽고 나면 사실 뭔가 떠들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영혼의 본능입니다. 사실은 뭔가 여러분 생각이 뭔가 읽고 나서 정말 이렇게 부글부글 흐르면 쏟아내고 싶은 거,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입니다. 플라톤이 왜 고대 히라베 철학에 있어서 한 기둥이 됩니까? 그가 변증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내놓습니다. 그죠? 변증법.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분철로 보면 이게 지금
원래 헬라어에서 온 건데 말이에요. 이 디아 이게 이제 그 비트윈 나누다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디아블로 악마 있잖아요. 그 디아블로도 원래 의미는 쐐기를 박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쐐기를 박아서 이제 갈라버린 거죠. 우리 관계 속에다 쐐기 박아서 그런 것처럼 이게 나누는 의미입니다. 비트윈 나누다. 그다음에 렉이 뭐냐면 헬라어 동사에서 온 거예요. 이게 렉의 동사라고 그 말하다 말하다는 의미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마주보고 말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알몸 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유행하는 미국의 그 스포츠가 있습니다. 디베이트.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디베이트 말이에요. 영혼 없는 토론입니다. 디베이트는 대회 딱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주제. 동성애. 당신 입장은. 제비 뽑기 뽑았습니다. 저에게 찬성하래요. 그래서 제 자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하드코어 마초 이성애자로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아 지지하라고 놓은 거 쫙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놓은 걸 가지고서 상대를 설득해야 합니다. 저쪽은 당연히 이성애 반대에 대한 걸 뽑은 거죠. 그럼 저 사람도 알고 보니까 그 동성애자야. 그래도 그 논 거를 쫙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죠. 영혼이 빠진 머리만의 승부죠. 근데 원래 고대 히랍에서 이 변증법, 이게 다시 번역하면 대화술이에요. 대화법, 대화술인데 변증법이란 되게 좀 어렵게 들리지만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끝까지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다해 말을 합니다. 상대방도 영혼을 다해 말을 합니다. 이게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깎여 나갑니다. 내가 상대방이 어떤 지점을 공격합니다. 깎입니다. 근데 상대방도 나를 공격합니다. 깎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하나로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좁혀지고 대화를 통해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더 나은 인식을 향해 가는 거죠. 그게 원래 변증법의 의미입니다. 정반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알모로 가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모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그 결혼을 권하는 사회, 연애를 권하는 사회인데 물론 전 반대하지만 적어도 공부에 관해서는 홀로 공부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예, 독고청각으로서 독고가 뭐가 나쁘냐고 말을 하고 싶지만 공부만큼은 혼자 하는 것, 그것 생각보다 많이 얻지 못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벗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벗과 함께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같이 카페에 앉아서 아니면 같이 그 윙스터디, 토즈 뭐 이런 데 스터디 공간에서 아니면 같이 저기 술집에서 다 가능한 겁니다. SNS도 가능합니다. 무슨 방법을 기울이더라도 만나서 혹은 그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읽은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여러분이 배운 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쏟아내고 풀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섞여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잘하면 여러분 인생은 잘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성공 기준. 근데 여러분 내면에 영혼이 듣게 돼서 그만. 다 때려쳐버릴 수가 있어. 위험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장할 수 있어요. 최소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롭다. 여러분 자유롭다면 참 좋잖아요. 네, 이 몸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몸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죠. 뭐 가난해질 수 있어요. 재산으로부터의 자유. 난 재산으로부터 프리해. 가난해지는 거죠. 예. 나는 재산으로부터 프리해. 나는 그 여자친구, 연인으로부터 프리해. 이건 이제 그 솔로레타리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세상은 알다시피 그 커플 조화와 이제 솔로레타리아의 투쟁의 역사인데. 여러분 그거 모르시나? 그 솔로당 사전이라는 그 위대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면 아마 나올 건데. 하여튼 뭐, 만국의 솔로레타리아들이여 연대하라. 너희들이 잃을 것은 그 연인이여 얻을 것은 자유뿐이라는데. 자유! 여러분이 정말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자유로운 나머지 이제 비통할 수는 있지만 뭐 그거는 여러분의 사정이고 여하간 함께 공부한다는 것을 통해서 뭐 하냐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달성할 때 뭔가 얻게 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점점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돈, 섹스, 권력 그런 것
따위로부터 점점 벗어난. 그러니까 꼭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공부의 결과가 꼭 ASKY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 말은 그걸 강요하는 강박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걸 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혼자 공부하고 혼자 골똘히 고민해서는 머릿속에서만 도드라져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한 게 여러분 입에서 나와서 상대방에게 가고, 상대방의 말이 상대방 입으로서 나와서 내 귀에 오고, 또 내가 말한 걸 내 귀로 듣고, 상대방도 상대방이 말한 걸 자기가 스스로 듣고, 이렇게 돌고 돌면서 그거는 점점 더 확장되어서 우리를 둘러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부를 위해서 꼭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러한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예.